한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다섯 개의 작은 섬. 남북의 경계 놓인 서해 5도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봄이 되면 그 분단의 경계를 넘어 북쪽으로 떠났던 물범들이 돌아온다. 물범들이 찾아오는 곳은 남과 북의 군사 분계선이 맞닿은 곳, 남과 북의 물살이 만나는 곳이다. 이 평온한 서식처를 찾아 해마다 물범들은 보이지 않는 바닷속 국경선을 넘어 이곳에 온다. 서해 5도의 하늘은 매의 영토다. 불과 15km 떨어진 정상곳으로 녀석은 국경 없이 넘나든다. 백령도 절벽 하위 틈에서 정상곳 매의 후예가 태어났다. 제 어미만큼 자라서 날 수 있게 됐을 때 녀석도 장산국과 서해 5도를 오가며 남과 북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인천에서 80km 떨어진 연평도에서 멧돼지가 발견됐다. 16km 떨어진 옹진반도에서 헤엄쳐온 북한 멧돼지였다. 그 멧돼지가 이곳에 새끼를 낳았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오고 가는 생명체들로 인해 이곳 서해 5도는 이렇게 국경 없는 섬이 되고 있다. 평화로운 풍경 뒤로 이곳은 99년 서해 교전의 현장이기도 했다. 검은 머리 물대새 암수 한 쌍이 사람의 손길을 피해 이 아슬아슬한 계곡에 둥지를 틀었다. 연거푸 굴러 떨어지며 둥지를 떠나야 하는 것은 어린 새끼들의 성장을 위한 통과 의무다. 평화로운 일상 위로 시련이 시작됐다. 전쟁같이 몰아친 폭풍우 속에 검은 머리 물대새 가족은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연의 생명력은 강인했다. 어린 검은 머리 물대새는 자신의 운명을 결코 폭풍우 속에 내맡기지 않았다. 다시 만난 이산가족. 지난 악몽을 잊으려는 듯 어린 새끼들은 어미 품을 파고든다. 지난날의 상처와 역경을 딛고 이제 이들은 분단의 섬 서해 5도에서 다시 만났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섬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일상, 자연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지녔다. 섬의 일상이 제 모습을 회복하던 7월 말,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끊겼던 경의선 철도가 복원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나 자연에게 있어서 서해 5도의 해상은 끊긴 적이 없었다.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물범들은 어떻게 됐을까? 모두가 안전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진 3일간 녀석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태풍을 피해 정상과 해안가로 몸을 숨겼던 물범들이 다시 바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태풍이 끝난 자리 물범 바위에도 오랜만에 작은 평화가 내려앉는다. 그러나 오늘도 서해 5도 해상 군사 공개선의 긴장은 계속된다. 서해 5도의 일상화된 긴장이 오랜만에 찾아온 물범 바위의 작은 평화를 깨뜨렸다. 이렇게 해상 분사분계선 1.2km 전방의 물범 바위 남과 북 사이에 이상 기류가 발생할 때마다 술렁거린다. 함정들이 출동을 하고 경계를 넘는 어선들과 소동이 벌어질 때마다 놀란 물범들은 일시에 물속으로 뛰어든다. 태풍의 시련을 딛고 섬의 여름이 깊어갈 무렵 새끼매는 지부모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옷자랐다.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갈매기들과 맞서며 이제 녀석은 제법 능숙한 사냥술과 비행 솜씨를 선보인다. 이제 막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때가 녀석에겐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때. 어린 매가 독립한 첫 해에 살아남을 확률은 50%, 이듬해에는 25%에 불과하다. 이제 스스로 포집한 사냥술을 무기로 녀석은 장산군 매의 위용을 마음껏 발휘할 것이다. 한반도 중간에 위치한 서해 5도는 남과 북 방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생명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길러낸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숲속에는 남쪽으로부터 여름 손님이 찾아들었다. 10m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새홀리기 가족. 원래 새홀리기는 남의 둥지를 이용하는 특성을 지녔다. 올해 새홀리기 어미는 묵은 까치 둥지에 4개 알을 낳아 이미 3마리를 부화시켰다. 번식기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새홀리기가 방송 카메라에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3마리의 새끼가 부화한 직후에도 어미는 여전히 포란 중이다. 나머지 1개의 알이 남았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계속됐던 어미의 포란 기간이 끝났다. 드디어 마지막 알도 부화에 성공한 것이다. 첫째보다 꼭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새끼들이 모두 깨어나면 어미는 마음이 급해진다. 한창 배고픔을 호소하는 새끼들에게 차질없이 먹잇감을 공급하려면 수컷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다. 어미는 수컷을 찾아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사냥터에 나갔던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그를 마중한다. 공중에서 나누는 먹이 전달은 매과에 속하는 새들만의 장기다. 일반적으로 냉검류 어미 새가 먹이를 분배하는 기술은 냉엄하다. 강하고 적극적인 새끼를 우선적으로 먹인다.
새끼들은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가장 강하다. 그러다 보면 가장 늦게 태어난 막내에겐 먹이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 제한된 먹이를 골고루 나누느니 경쟁력 있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겠다는 것이 맹금류의 습성이다. 처음 보송보송한 털을 가졌던 새끼들은 태어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용맹스런 맥과 조류의 상징 깃털이 돋기 시작한다. 이때쯤 되면 첫째와 막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자연에게 있어서 일주일이란 시간은 실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새끼들이 웬만큼 자랐을 무렵 어미는 유별난 행동을 보였다. 사형제 중 가장 나약하고 왜선 막내에게 집중적으로 먹이를 먹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맹금류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새 홀리기의 생태 관련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다. 태어난 지 27일째 새 홀리기 사형제에겐 이제 둥지가 좁기만 하다. 사형제 중 가장 힘이 세고 적극적인 첫째는 유달리 욕심도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어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막내에게 시샘이 많아졌다. 세 형들 사이에서 연약한 막내는 늘 먹이가 부족하다. 형제들과의 먹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도 녀석에겐 중요한 훈련 과정이다. 새끼들의 먹이 다툼이 한창일 무렵 암컷이 직접 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날색이 날아서 먹잇감들을 홀려잡는다는 뜻에서 새 홀리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듯이 녀석들은 사냥의 명수다. 새 홀리기의 먹잇감은 작은 새나 곤충들. 한여름 짝짓기를 위해 모여든 왕잠자리도 요긴한 먹잇감이다. 이제 막내도 날갯짓을 해보인다. 깊어가는 여름과 함께 녀석 또한 성장할 것이다. 농경지가 철대 부족한 섬에서 포도농사는 극히 드문 일이다. 1년 전 포도농사를 처음 시작한 이 섬에서는 올해 포도를 수확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멧돼지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이거 돼지가 다 벗겨서 뜯어먹은 자리라고 이게 이거. 길가는 여기가 높으니까는 다리를 들어갖고 이 봉지를 먼저 벗기는 거야. 봉지를 이 봉지를 먼저 벗겨갖고 다 뜯어먹는 거야.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다 이거. 멧돼지들은 야심을 틈타 포도밭에 내려온다고 했다. 특히 녀석들은 인적 드문 비오는 날을 좋아한다. 처음 멧돼지들은 포도맛을 모르지만 한번 단맛을 안 놈들은 꼭 포도밭만 노린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포도가 남아있는 한 녀석은 또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다. 밤 10시. 어둠 속에 움직이는 녀석은 멧돼지였다. 대부분의 멧돼지들은 집단으로 움직이지만 녀석은 혼자였다. 털의 색깔과 갈기털의 길이를 보아 이제 막 어미에게서 독립한 2년생 수태지였다.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녀석은 익숙하게 민가 옆 밭으로 내려왔다. 바툴레에 멧돼지 방지용 그물을 쳐놓았지만 영년 멧돼지들에겐 소용이 없다. IQ 70 정도의 개도 그물망 위를 뛰어넘을 수는 있어도 아래로 통과하지는 못한다. IQ 100에 가까운 멧돼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작은 인기척과 불빛에도 녀석은 금방 반응한다. 후각이 발달한 녀석은 먼저 코로 상대를 파악하려 한다. 일주일 밤동안 계속 켜놓은 조명에 익숙해진 녀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이 노리는 것은 역시 포도였다. 한 번 포도밭에 왔던 녀석은 남아있는 포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다. 이날 멧돼지가 하룻밤에 먹은 포도의 양은 약 10kg. 이제 포도밭은 거의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2000년 8월 15일. 해상 군사분계선 넘어 옹진반도의 일출이 아름다웠다. 이날은 50년 분단의 세월을 넘어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만난 날이었다. 서서히 여름이 가고 있었다. 막내를 제외한 새 홀리기 삼형제들은 몰라버리만큼 부쩍 성장했다. 지난 여름 무더위를 견뎌내며 녀석들은 사냥의 도구인 발톱과 부리를 충실히 키워냈다. 이제 비행 연습만 마치면 새를 홀려서 잡는다는 새 홀리기란 이름답게 날쌘 사냥꾼이 될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주는 먹이에 의존해야 한다. 어미는 여전히 나약한 막내에게 먹이를 주지만 형제들의 질투심도 대단하다. 어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막내는 여전히 둥지 속으로만 파고든다. 그러나 이미 다른 형제들은 둥지를 떠나 스스로의 독립을 준비한다. 역시 가장 강하고 튼튼했던 첫째가 독립심도 강하다. 드디어 첫째의 첫 번째 비행이 시도됐다. 착지가 불안하긴 했지만 녀석의 첫 비행은 성공이었다. 이제 나머지 형제들의 희망은 언제나 모범적이었던 첫째 형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어미는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빨리 날아볼 것을 재촉한다. 첫째에 이어 둘째와 셋째도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제 막 독립하기 시작한 새홀리기 형제들. 그러나 서해 5도 서쪽에는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다. 몰려드는 태풍 속에서 둥지 안에는 막내만이 혼자 남았다. 비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지금 둥지를 떠나지 않은 막내가 차라리 형인지도 모른다.
일찍 독립을 서둘렀던 첫째는 위태로운 고개를 버리고 있었다.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초속 58m의 강태풍 브라피루는 위기였다. 이들이 둥지를 떠나 독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성장, 그리고 다음 종족 번식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은 이제 스스로 개척할 몫이 됐다. 태풍이 지나간 숲속. 다행히 새 홀리기 형제들은 모두 무사했다.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만큼 녀석들은 더욱 강해졌다. 드디어 막내도 첫 비행을 시도했다. 막내를 지켜보던 맞은편의 형제들도 함께 날아올랐다. 9월 2일, 새 홀리기 4형제의 독립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다시 국경을 넘어 남쪽 나라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 나설 새 홀리기 4형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키워낸 서해 5도의 푸른 숲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새 홀리기들의 이소와 함께 여름도 물러갔다. 무더위와 태풍의 시련이 지나간 서해 5도는 이제 결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해 5도의 가을은 그저 한가롭고 넉넉하지만은 않다. 9월 3일 아침 7시를 기해 꽃게 그먹이가 해제되면서 꽃게잡이 배들이 동시에 출항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앞다투는 모습은 전쟁을 반복케 한다. 연평도 꽃게잡이는 언제나 긴장의 바다 위에 떠있다. 99년 서해교전 이후 어로 한계선을 넘는 어선들을 감시하기 위해 우리 해군의 경비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꽃게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6월부터 8월, 산란기를 제외하면 이곳 어부들은 대부분 꽃게잡이를 위해 바다 위에 떠있다. 어획고를 높이기 위해 개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어로 한계선을 넘기가 쉽사이다. 난선이 이로대로 가는 거지. 아, 이게 지금 무슨 난선입니까? 어로 한계선입니까? 예. 요 이쪽은 여기서 조그 이탈된 거죠. 여기 예, 이 바깥에 나가. 예. 어선들이 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개들도 이제 한두 마리 더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쪽 어장은 개들이 많습니까? 많다고 하죠. 어로 한계선 위에 팽팽한 긴장감. 이제 이것은 서해 5도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한반도 서해안을 찾아오는 꽃게들은 11월과 4월 사이 제주도 남쪽 동진화해에서 난류를 타고 북상한다. 6월과 8월 사이 서해 5도 해역에서 산란을 마친 꽃게는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다시 남쪽으로 회유한다.
남북으로 오가는 동안 이들에게 국경은 없다. 꽃게들이 산란을 위해 연평도 해안을 찾는 이유는 수심이 얕고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많은 무인도들이 바닷속으로 이어져 이곳 서해 오도 앞바다에 이르면 평지가 된다. 그곳에는 꽃게들의 산란터인 모래와 암초지대가 형성돼 있다. 남북을 가르는 해상 군사 분계선. 그 아래 바닷속에는 북한의 옹진반도로부터 남쪽의 연평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의 땅으로 이어져 있으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남쪽 어선들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어로 한계선. 그 아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이곳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이것이 바로 꽃게를 비롯한 각종 어류들을 불러 모으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 찰피 군락을 비롯한 무성한 해저숲은 먼 바다로부터 쉬어가는 물고기들의 좋은 원신처이자 서식처가 된다. 이곳을 찾은 꽃게들은 쉽게 그물에 걸리곤 한다. 세계적으로 조류가 센 곳이기 때문이다. 어부들이 바닷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그물을 쳐놓으면 물결 따라 헤엄쳐든 꽃게들은 빠른 조류에 휘말려 그물에 걸려든다. 육지에서 옆으로 걷듯 꽃게는 바닷속에서도 옆으로 헤엄친다. 지느러미 하나 없어도 꽃게가 헤엄이 가능한 것은 다섯 번째 다리 덕분이다. 열 개의 다리 중 이 다섯 번째 다리를 휘저어 추진력을 얻는다. 꽃게들의 은신처는 모래지대. 천적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모래를 파고 그 안에 몸을 숨긴다. 서해 오도, 특히 연평도는 얼마 전까지 최고의 조기 어장으로 꼽혔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조기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조기의 사촌격인 부새들이 모여든다. 산란철을 맞은 조피볼락도 이곳 서해 오도 앞바다를 찾았다. 조피볼락의 출산 장소는 안반지대. 어류임에도 불구하고 조피볼락의 새끼 낳기는 산란이 아닌 출산이다.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낳기 때문이다. 출산 중 계속 꼬리를 움직이는 것은 새끼들을 위쪽으로 부상시키기 위함이다. 알이 아닌 새끼를 낳아야 하는 조피볼락의 출산은 실로 힘겹기만 하다. 서해안의 풍부한 먹이 덕분에 치어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7-8cm의 크기로 자라 성어의 모습을 갖춘다. 새끼들은 이렇게 자라서 남과 북의 해안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서해 5도 주변에는 모래벌 지역이 잘 발달돼 있다. 모래 지역에 사는 대표적인 어류가 넙지다. 몸체가 납작한 녀석이 모래 위에 엎드리면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모래는 녀석들에게 중요한 은신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넙치와 함께 모래지대를 은신처 삼아 살아가는 대표적인 어종이 상어 가오리. 가오리 중에서 가장 약은 놈이다.
녀석들은 몸의 색깔과 얼룩무늬의 변화가 심하다. 빛과 주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꿈으로써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천적을 만났을 때 상어 가오리가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모래 속에 숨는 것이다. 웬만하면 모래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녀석은 위장술의 명수다. 어로 환계선 근방 수심 40m 지점에서 까치 상어 새끼와 만났다. 길이 20cm가량의 어린 새끼였다. 새끼 까치 상어를 뒤따라간 곳에는 다른 새끼들을 거느린 어미가 있었다. 원래 까치 상어는 새끼를 낳은 후 곧바로 흩어지는 특징을 가졌다. 어미 주변에 아직 새끼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마다 상어가 출현하는 서해바다. 식인 상어는 아니지만 몸길이 2m가 넘는 대형 상어가 국내 방송 카메라에 잡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어는 수심이 얕은 곳에 새끼를 낳고 다시 깊은 바다로 떠나간다. 그리고 내년 여름 녀석은 또다시 국경을 넘어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어로 한계선 북쪽에서는 갑오징어 한 쌍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다. 녀석들 중 누가 남쪽 출신이고 누가 북쪽 출신인지 이들에게 그것은 중요치 않다. 인간들에겐 아슬아슬한 분단의 경계. 그러나 오늘 이들의 만남은 수많은 새 생명들을 탄생시킬 것이다. 갑오징어는 이런 짝짓기를 통해 알을 성숙시킨 후 산란한다. 수컷의 정충이 암컷의 몸에 저장돼 있다가 알이 성숙되어 산란할 때 수정이 이루어진다. 남과 북 어느 쪽에서 버렸는지 알 수 없는 폐통발. 갑오징어 암컷은 이 폐통발을 자신의 산란장으로 선택했다. 갑오징어는 한 번에 30에서 50만 개의 알을 산란한다. 이제 막 산란을 끝낸 갑오징어 어미. 이것을 마지막으로 녀석은 생애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태어난 지 약 1년 만에 어미가 되고 번식을 완료하면 사망하는 것이 갑오징어의 1년살이 삶이다. 어미의 죽음이 있은 지 약 30일. 드디어 갑오징어 알이 보호막을 뚫고 나왔다. 부화가 됐다고 다 성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위험은 시작된다. 대부분의 새끼들은 물고기 먹이가 되고 살아남을 확률은 1%도 채 안 된다. 어로 한계선을 넘어 오고 가는 생명체들로 서해 오도 앞바다는 풍요롭고 충만하다. 사람들은 그 넉넉한 바다 위에 기대어 산다.
서해 5도. 특히 백령도 어민들은 최근 멸치잡이를 통해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어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수단인 멸치 어장에 물범들이 자주 출현한다. 멸치잡이 어망에 걸리는 노래미, 넙치, 방어 등 큰 고기들을 노리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망을 훼손시켜 놓은 물범들이 어민들은 반가운 이였다. 오늘도 멸치잡이 어선 근처로 물범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백령도 토박이 김진수 씨는 물범들이 그리 밉지만은 않다. 오래전부터 이곳 백령도 바다에서 녀석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김 선장은 물 위에서 혼자 떨어져 작은 바위에 올라있는 물범을 발견했다. 작은 몸집과 윤기나는 털을 가진 어린 물범이었다. 김 선장은 물범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다. 혹시 다치거나 아픈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물범은 경계하는 기색이 없다. 김 선장 경험에 사람이 박수를 치면 아빠를 치며 따라서 반응하는 물범들도 있었다. 소리를 내며 다가가는 사람의 접근에 공격의 의사가 없음을 녀석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김 선장과 물범과의 거리는 1m 안으로 줄어들었다. 사람의 접근에 예민한 물범이 이 정도까지 거리를 내어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간과 물범의 좁혀진 거리는 그만큼 두터운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닐지. 백령도를 찾아오는 물범은 이곳의 주민들과도 이만큼 친숙해져가고 있다. 홀로 떨어져 있던 새끼 물범은 다행히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녀석은 이내 자신의 무리들 속으로 돌아갔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제 녀석들도 이 바다를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물범 바위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해상에는 서해 5도 5개의 섬 중 가장 독특한 얼굴을 가진 대청도가 있다. 해마다 9월이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 대청도에서만 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대청부채가 그것이다. 러시아 그리고 만주와 북한의 접경지대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꽃. 바람에 따라 이곳 안벽에 뿌리를 내린 후 대청부채란 이름을 얻게 됐다. 대청부채의 개화는 매우 특이하다. 일광을 충분히 받은 오후 4시가 돼서야 꽃이 핀다. 그리고 해질 무렵 지고 마는 대청부채는 아름답지만 그만큼 보기 힘든 꽃이다. 잔물결들이 몰려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대청도 농요 해안. 1년 내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해양 전체가 온전히 이곳에 사는 생물들의 차지다. 갯벌은 해양 환경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진 장소다. 이름 없는 생명체들의 작은 움직임들이 갯벌의 생산력을 만드는 힘이 된다. 갯지렁이가 갯벌의 풍부한 영양염료를 빼먹고 쌓아놓은 모래무지. 생명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모래사장의 또 다른 풍경을 만든다. 모래갯벌에서 가장 활동적인 녀석들이 달랑개다. 달랑개의 먹이 활동은 갯지렁이와는 또 다른 모습의 흔적들을 남긴다. 갯벌의 최고 강자는 바다새들. 갈매기들이 날아오르면 달랑개들은 모래구멍 속으로 숨기 바쁘다. 수많은 천적들의 공격에 노출된 힘없는 녀석들이기에 달랑개들은 늘 떼를 지어 움직인다. 이 해안의 모래 무늬들은 바람과 모래가 함께 만든 작품이다. 서해 5도 주변 바닷속에 넓게 분포한 모래가 북서풍을 타고 밀려와 형성된 대청도의 모래 언덕.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사구지대는 최근 희귀 생태계의 보호로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월, 가을거지로 풍요로워야 할 연평도 마을은 술렁이고 있었다. 멧돼지들이 논에까지 들어가 1년 벼농사를 망쳐놓고 있었다. 벼 이삭이 완전히 익기 직전, 멧돼지들은 벼 이삭을 훑어 단물만을 빼먹고 달아났다. 좁고 척박한 수업 마을에서 벼농사는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다.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 주민들에게 북한 멧돼지의 의미나 환경 보존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여기는 한 번 더 가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체가 다 피어보는 거예요. 농민들이 다 피어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안 열려야지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 여기서 뭐 환경보호니 뭐니 그 차원보험도. 급기야 주민들은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어장에서 쓰던 그물들이 논과 밭에 둘러쳐졌고 대형 덫이 설치됐다. 아예 농약이나 쥐약을 이용한 멧돼지의 살상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런 속에서도 멧돼지들은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왔다. 조민들이 자신들을 노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연스럽게 내려와 그물망을 통과한다. 농작물들이 익어가는 가을은 녀석들에게도 식욕의 계절인 것이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 체지방을 축적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때다. 그러나 녀석들에겐 지금이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자꾸 마을로 내려온다면
멧돼지들을 노리는 덫과 약물에 녀석들이 멸종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멧돼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강구돼야 했다. 이것은 녀석들과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너무도 좁고 척박한 땅이다. 우리는 멧돼지 생포 작전에 들어갔다. 녀석들을 보다 넓고 안전한 육지에 방사시키기 위해서였다. 안전한 생포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동원됐다. 앞에다 준비해. 내가 팀 버릴 테니까요. 처음 우리의 계획은 마취를 시킨 후 올가미를 이용해 생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녀석은 거친 야생성을 가진 놈이었다. 더욱이 150kg이나 나가는 녀석을 올가미로 잡는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멧돼지의 야생성으로 우리의 생포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가 또 다른 멧돼지 가족을 만난 것은 생포 작전이 있었던 5일 후였다. 녀석들은 이제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집단으로 움직였다. 새로운 땅을 찾아 남북의 경계를 넘어온 북한 멧돼지들. 그러나 이제 녀석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태풍에 휘말려 이산가족이 됐던 검은 머리 물대새들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는 동안 안정을 되찾았다. 새끼들은 부리와 다리 색을 제외하고는 어미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시련과 아픔은 있었지만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서해 오도가 키워낸 여러 생명 중 하나다. 검은 머리 물대새 어미는 이제 새끼들의 독립심을 부추긴다. 이제 녀석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됐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줄라도 어미는 단호히 거부한다. 새끼들이 다 큰 이상 어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언제까지 새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10월 25일, 새끼들을 낳기 위해 둥지를 틀었던 절벽을 뒤로 한 채 검은 머리 물대새는 서해 오도를 떠났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물범들은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 중국 리아오똥만으로 돌아가 겨울을 나고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면서 털갈이도 한창이다. 매끈하던 몸체가 거칠해졌다. 이미 일진들이 떠난 바위는 모처럼 한산하다. 늘 자리싸움에 쳤던 녀석들은 이제서야 바위에 올라온다.
추위와 거센 파도, 녀석들은 자신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제 서해 오도를 떠나는 물범들은 봄에 그랬던 것처럼 남북의 어로 한계선을 넘고 국경선을 넘어 중국으로 돌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떠남은 내년 봄 다시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다. 또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고 대동강 얼음이 녹아내리면 물범들은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다. 갈매기들의 하얀 날갯짓으로 뒤덮였던 백령도 해안 절벽. 모두가 떠나버린 것은 한산하다 못해 적막하다. 이제 이 절벽에는 장산군 매 안수만이 쓸쓸히 남았다. 매의 세계는 냉정하다. 애지중지 키웠던 새끼를 그들의 영역권 밖으로 쫓아보낸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먹이 경쟁을 벌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끼 매를 발견한 것은 섬 반대편에서였다. 사냥의 명수 장상곤 매의 후예답게 녀석은 사냥감을 포식하고 있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와 남쪽에서 나고 자란 장상곤 매의 후예. 태풍의 시련을 딛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녀석은 이제 이만큼 성장했다. 이제 녀석은 제 부모의 고향 장산고지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 절벽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겨울을 나고 새봄 짝짓기 철이 되면 녀석은 새로운 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녀석이 지척의 거리 장산고지로 날아가 새로운 짝을 찾을지 아니면 장산고지에서 이곳으로 새로운 짝이 찾아들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해상 군사 붕괴선,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 이루어지는 남과 북의 만남이 될 것이다. 분단의 상징 서해 오도는 시련의 땅이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곳은 냉전의 현장이었다. 서해 오도에도 겨울이 시작됐다. 모두들 봄을 기약하며 떠나버린 혹독한 계절. 멀리 북쪽에서 겨울 철새들이 찾아들었다. 서해 오도는 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만남의 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서해 오도는 남과 북을 가르는 섬이었다. 그러나 자연은 분단의 경계를 넘나들며 냉전의 땅 이 섬에서 남과 북을 하나로 이었다. 남과 북에서 이 섬을 찾아오는 수많은 생명체들에겐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경 없이 경계선 없이 서해 오도는 그렇게 만남의 땅이 되고 있다.